근데 가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SBS 말이죠. 네, 저희 월급 주는 회사인데 입사할 때 좀 뒤통수 비슷한 걸 맞은 느낌이 있었어요. 뭐죠? 저는 당연히 호봉제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능력급제 뭐 이런. 아, 이 얘기하면 안 되나? 좀 그렇지? 아. 이거 편집하지 마시고 그대로 내보내주세요. 사장님 저는 좋아요. 뭐가? 능력급제라서 제가 워낙 평가를 잘 받으니까 연봉도 올라가고 그런 거라는 얘기로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생각하니까 이걸 얘기하면 좀 그러네요. 갑자기 뭐 노조 뭐 이런 데 온 줄 알았어요? SBS가 말이죠. 저희가 입사할 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네. 여러 가지 비전들 앞으로 엄청난 것들을 벌일 것이다 라는 비전을 보여줬었는데 10년 동안 생각했던 것만큼 많이 보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방송은 어때요? 저 계속 내일도 봤고요. 많이 네. 봤어요. 그래요? 아니 저기 M지부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 이적을 네. 할 때 뭔가 뭐 조심... 월드컵은 나 일진이야? 뭐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아니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죠. 2010년쯤에는 좀 못 받아들이는 표정을 제가 본 것 같은데. 아니 그래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배성재 책상 없어져. 아, 회사 얘기를 저는 좋게 한 건데 나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누가 들어도 안 좋았어요. 이런 주제를 낸 제작진의 의도가 좀 수상하기도 하고 제작진이 뒤통수 그동안 굉장히 많이 맞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아니 남아공 월드컵 하는데 그 단독 중계로 시청률 70%가 확정돼 있는 그 경기를 하는데도 머리 해준 사람 안 한다. 뭐 보라고 지금 대놓고 얘기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때 현재 사장님이 현재 사장님이 우리 아나운스 팀 위에 편성 실장이실 때 지금 머리 해줄 분장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아마하고 가. 그래가지고 머리 안 하고 중계했잖아요. 반항심. 그래서 남아공 월드컵 중계한 거 찾아보시면 신체 상태 안 좋아요. 머리도 안 하고. 혼밥보다는 결정권자들과 함께하는 밥을 즐기는 남자죠. SBS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입니다. 결정권자에게 권력자들. 아 좋죠. 예, 좋아요. 그럼. 높은 분들이랑 밥 먹는 거 굉장히 아이, 좋아하시죠. 네, 진리죠. 네. 오늘 어디서 누구랑 밥 먹고 오셨나요? 비밀인데요. 아 비밀이요? 네, 영업비밀이라. 아, 아, 아. 어제는? 어제 부장님. 부장님급. 네. 제가 여기 이제 스케줄 관리를 요새 핸드폰으로 해요. 네네. 핸드폰에 일정표를 딱 키면 다 이사, 부장, 사장 뭐 다 이래요. 아, 그래요? 아, 저희 회장님이랑 한번 월드컵 앞두고 식사하셨을 때가 생각나네요.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 좋으신 분이에요. 박문성 위원의 신자유주의의 극한을 제가 그때 봤습니다. 정말 눈을 번뜩이면서 회장님, 스페인이 말입니다. 우승 후보입니다. 이러면서 조별리그 탈락했어. 스페인 어떻게 해? 그 이후로 박문성 위원에게 위기가 왔다고 한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아 정말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정윤국 씨 곱창집에서 회식을 했는데 1군 중에서 팽소에 그리고 남이춘 두 분은 이제 딱 참석해서 네. 배텐의 원투펀치가 참석했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1군 멤버인 박펠레가 없어서 아쉬운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까 그날 제가 부장님하고 선행이 있어가지고 아, 네. 아, 중요한 자리였어요. 네. 아 배텐보다 더 중요한 자리였군요. 돈이니까 좀 규모가 좀 있었죠. 네.